안녕하세요. 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제 올려드렸었던 제2차 스티뮬러스 체크, 정부 지원 부양책에 대한 내용 제가 종합해서 아주 이해하시기가 쉽게 올려드린 영상 보셨습니까? 사실 어제 오후에 모두 통과가, 투표에서 결과가 통과가 되고 대통령 사인만 남은 상태에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전달해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지난 3월 이후에 지난 1차 때에 우리가 받은 정부 지원금, 예, 지원책에 대한 부분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다른지, 다른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인당 $600, 그리고 자녀는 똑같이 $600를 받습니다. 그리고 소득신고에 대한 부분은 인컴 소득 기준으로 해서 7만 5천 개인, 그리고 부부 합산 15만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11주, 뭐 10주, 16주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11주 동안에 주당 $300, 실업급여 받으시는 거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300을 받으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3월 14일까지, 정확하게는 3월 13일까지가 되길 텐데요. 실질적인 날짜 계산을 해본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3월 13일까지 받게 되고요. 대학생 자녀를 가진 경우에는 제외가, 부양가족으로서 대학생 자녀를 가진 경우에는 그 자녀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PPP론에 대한 부분은 $2,480억가 책정이 되었고요. $120억는 소수기업, 소수민족 자영업자들, 그리고 여성이 소유하고 있는 대표 기업들, 공연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 1월 31일까지 퇴거 명령에 대한 유예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렌탈 유틸리티, 가스, 전기, 수도에 대한 보조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푸드 보조 프로그램으로서 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되는 부분인 믹스드 스테러스 하우스홀드에 대한 법안입니다. 자, 어제의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다시 한번 제 어저께 영상 여기 한번 링크를 걸어 드릴 텐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에 맞게끔 1차 때의 CARE Act에 대한 부분하고 크게 다른 점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된 바로는 다음 주부터 받게 된다고 합니다. 빠르게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주중에 받으실 거고요. 좀 늦으시는 분은 다음 주 말서부터 해서 받으시게 됩니다. 1차 때하고 다르게 받는 사람들의, 미 국민들, 미 전체의 사람들의 숫자는 더욱이 늘었다고 합니다. 1차 때에 받았던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이 많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법에 대한 내용이 다소 좀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2019년도를 하셨던 분들, 그리고 그에 대한 부분이 은행 계좌에 대한 부분을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셨던 분들은 1차 때에 제공을 했었던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통해서 다시 셋업하는 시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입금을 받으신다는 거 합니다. 또한 체크를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체크를 받으시는 분들은 1월 말, 대략 1월 말 이후부터 받으시게 된다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빠르게 받으시겠지만 체크를 받으시는 분들은 주소 를 통해서 받게 될 테니까 그동안이라도 주소지가 변경되신 분들은 IRS에 들어가셔서 주소지 변경 신고를 꼭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ARE Act, 지난 1차 때와 달라진 점은 스테러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테러스에 대한 부분인데 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스테러스 중에, 그러니까 제일 크게 대한 부분은 가족 중에 서류 미비자가 있는 경우에는 CARE Act 때와는 다르게 서류 미비자인 구성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있을 경우에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는 다른 가족이 있다면 이번에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소급해서, 법원에 대한 소송이 있었기 때문에 소급해서 1차 때 못 받은 그 부분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2020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 말이죠. 내년 초에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하실 때에 소급해서 받으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CARE Act 때 체크를 못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구제 방안에 구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조차도 알게 되지 못하셔서 놓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번에 세금 환급,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하시면서
소급해서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100%의 보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잘 챙기시고 세금 보고를 하실 때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꼭 잘 챙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CARE Act 첫 번째하고 달라진 점입니다. 3월 14일까지 받게 되는 300달러에 대한 부분이죠. 지난 첫 번째의 경기 부양일 때에는 600달러를 받게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300달러를 받게 되고요. 11주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14일이 공식적인 날짜이고요.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날짜는 3월 13일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11주 동안에 받게 된다는 점이 달라졌고요. 반토막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반으로 받게 되는 300불로 600불에서 줄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PPP론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한인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필요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소수민족의 자영업자, 300명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자영업자이신 분들, 중소기업들,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PPP론에 대한 프로그램이 지원이 될 거라고 하고요. 또한 소수민족의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여성이 대표로 있는 기업들, 여성이 대표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들도 우선순위로 그러한 프로그램에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 1차 때하고 다른 점입니다. 아,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퇴거 명령에 대한 세입자에 대한 부분이 1월 31일까지 늘어나면서 유틸리티,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지난 영상에 대한 내용 중에서 가스, 전기, 수도세에 대한 보조 프로그램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정부 예산에 대한 집행 부분이 백신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학교 지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공동, 퍼블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가운데 있어서 혜택에 대한 부분은 피부로 민감하게 느끼실 수 없는 부분이고요. 개인적으로 또 내가 사업화를 하면서 또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크게 달라진 점은 네 가지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녀 부양에 대한 부분은 500달러에서 600달러가 됐기 때문에 그 비용 차이도 더 많아진 거죠. 하지만 성인인 경우에 받는 금액은 반의 금액으로 받게 된 부분, 그 부분이 크게 다르고요. 주당 300달러가 지난 600달러에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 반으로 줄은 부분, 그리고 11주라고 기간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에 대한 정부 지원 금액이 사실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취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의 대통령 임기 기간, 또 정권에 대한 부분, 또 2020년도 또 연말이기 때문에 서민들에 대한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내년도 초에 대통령 취임식이 끝난 다음에 또 다른 경기 부양, 또 국민들에 대한 정부에서의 보조 형태가 발표들이 많이 날 거라고 합니다. 따라서 연말에 우리 한인분들, 또 뉴욕 키다리쌤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에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고,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실 수 있는 부분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뉴욕기다리쌤과 함께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업데이트가 되는 내용이 있으면 함께 여러분들과 하기를 원합니다. 뉴욕기다리쌤에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